영덕대게의 집산지로 유명한 이곳은 요즘 붉은 대게, 일명 홍게조업에 나선 배들로 분주한다. 비록 3-4월 성수기는 지났지만 여전히 찾는 이들이 많다. 내가 가구에 담아낸 거는 공장에 가공용으로 들어가는 경우. 홍게는 찜, 찌개용만이 아닌 맛살, 게장, 통조림 등으로 제 모습을 바꿔 식탁에 오른다. 그 인기는 일본, 동남아 등지로 수출될 정도다. 다음 날, 출하를 앞둔 어선들로 관광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다. 75톤급 홍게잡이 어선 성춘호. 한광에서 출항하는 5척의 홍게잡이 배중 하나로 동해안 근해에서 조업을 한다. 변덕스런 바다의 기세를 꺾고 홍게를 잡기 위한 이것을 빼놓을 수 없다. 홍게 통발. 홍게 잡는 통발. 연안에 홍게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먼 데까지 가지. 드디어 만선의 꿈을 싣고 4박 5일간의 긴 항해를 시작한 성춘호. 삶의 터전인 바다로 향하는 이 순간은 매번 새로운 기대감이 솟아오른다. 지금 홍게 잡으러 출항을 해가지고 포항 동방으로 한 시간 반 거리 그렇게 출항하고 있어요.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기 전 선원들은 잠시나마 선원실에서 체력을 보충한다. 바다 위 선원들을 위한 선실은 겨우 10제곱미터 남짓. 하지만 이마저도 선원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다. 우리 홍게 통발은 다른 배들은 좀 다른 그 경우도 있지만 이제 출항을 해가지고 첫째 부위를 첫째 망자를 잡으면 그때부터 작업 스톱은 없어. 계속 선원들은 돌아가면서 자고 계속 작업은 배들 계속 작업을 합니다. 바다 생활에 익숙해진 선원들. 요란한 엔진 소리마저 자장가로 들린다. 마침내 첫 번째 조업 지점에 도착했다. 4박 5일간의 항해 기간 동안 선원들은 3교대 근무로 24시간 홍게잡이를 강행한다. 개밥 개. 개 몇 갑? 뭐 개밥이야. 밥. 통발 안으로 홍게를 유인하기 위해 고등어 종류인 몽치다래를 미끼로 사용한다. 냄새 맡고 개가 부각 보고 있어요. 미끼는 홍게를 잡는 목적에 따라 손질하는 방법도 다르다. 하루용 미끼는 무엇보다 빠른 유인이 관건이라 포장을 거치지 않는다. 반면 가공용 미끼는 깊은 수심까지 무사히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비닐 포장이 필요하다. 7월, 8월 두 달을 갖다가 놀아야 되는 홍게 옆에는 놀아야 되니까 거무 기간이니까 그걸 갖다가 그때 딴 일 못 하고 어디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있겠지만은 안 하고 놀아야 되니까 두 달 동안 놀아야 되니까 돈 많이 벌 고기 많이 들어가고 돈 많이 들면 벌어가지고 두 달 동안 쉬는 동안은 그 생활을 경비를 마련해놔야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금어기로 마음이 무거운 선원들. 마침내 출항 3시간 만에 시작된 첫 조업. 2주일 전 투승해놓은 부표가 다시 선원들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이다. 부표 밑엔 250개의 통발이 매달려 있다. 최고 수심 2000m에서 통발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유압 양만기가 사용된다. 그 힘은 무려 15톤 무게를 끌어올릴 정도다. 대게잡이 밧줄 굵기가 성인 남성 새끼손가락 정도인 반면 홍게잡이 밧줄의 지름은 3.2cm가 넘는다. 외로운 망망대해에서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12명의 선원. 이들에게 홍게는 삶의 원동력이자 희망이다. 우리들은 홍게가 보석이지. 그리고 돈이니까. 우리가 바다에 나와가지고 하는 거는 결국은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홍게가 그건 보석 같은 게 존재지. 10여 분간 유압 양만기로 밧줄을 감아올리자 기다리던 통발이 모습을 비추기 시작했다. 부표에서 통발까지 밧줄 길이는 1km 정도.
수천 미터의 수심에서 수압을 뚫고 올라오는 여정이란 쉽지 않다. 이에 선원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밧줄을 향한다. 중간에 줄이 끊어지기라도 하면 세 배로 힘이 들기 때문이다. 마침내 선원들이 바다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단 하나의 이유, 홍계가 올라왔다. 홍계는 1000m 이상 심해에 서식하는 어종 중 식용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어종이다. 홍계의 정식 명칭은 붉은 대게로 두 달간 금어기를 제외하곤 연중 조업이 가능하다. 홍계가 수심 깊은데 사실 1800m, 900m, 1000m, 2000m까지. 홍계 통발 조업은 수심 500m에서 최고 2000m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꽃게, 대왕문어 등 통발로 조업하는 어종 중 수심이 가장 깊다. 한번 바다에 던져지는 통발 개수는 무려 250개로, 던져놓은 통발은 최소 2주일 후에 양승 작업을 한다. 이때 통발 간의 간격은 43m로 전체 통발줄의 길이는 약 11km에 이른다.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반가운 손님, 홍계들과 마음껏 대면하는 일만 남았다. 더군다나 금어기를 앞둔 터라 성춘호 선원들의 마음은 다급하기만 하다. 그런데 바닷속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예상과 달리 초반부터 부진하다. 겨우 통발 하나에 홍계 세 마리가 심해를 벗어나 세상 구경을 나왔다. 어찌 첫 술에 배부를 수 있으랴. 심기일전의 자세로 돌아가 보는데 기가 없어. 기가 없다. 없어. 아무래도 홍계들은 선원들의 꿈 만찬에 동참할 생각이 없는가 보다. 다행히 활용 홍계 세 마리가 선원들의 쓰린 속을 달래준다. 아, 이거는 활용. 홍계잡이 어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단가가 낮게 고정된 가공용 홍계보다 시세에 따라 높은 가격을 기대할 수 있는 활어용 홍계를 많이 잡는 거다. 하지만 살아있는 홍계를 만나기란 여간 쉽지 않다. 활어용 홍계는 가공용보다 얕은 수심 700에서 900m 사이에서 산다. 문제는 활어용 홍계의 서식 수심과 어획이 금지된 암컷 홍계의 서식 수심이 비슷하다는 점이다. 마을 와도 다 쓰는 게 해고. 여러분, 반제, 반제. 이거는 띄워줘야 여기서 또 이제 알을 시게야 홍계가 나오는 게. 암컷 홍계와 수컷 홍계는 생김새만 봐서는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낀다. 하지만 배를 뒤집어 보면 그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온다. 암컷은 배를 덮고 있는 부위가 배 전체를 덮고 있으며 폭이 넓다. 이에 반해 수컷의 배를 덮고 있는 부위는 그 크기가 좁고 위로 뾰족하다. 그리고 암컷의 배 안엔 알이 가득 찼으며 보통 암컷은 1년 주기로 산란을 한다. 밧줄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한쪽에서 통발을 끌어올릴 수 있게 통발줄과 주줄을 분리하는 작업이다. 통발하고 줄하고 분리가 돼. 그렇죠. 나중에 통발할 때 통발에서 합체가 되니까. 때문에 잠시라도 한눈을 팔 수가 없다. 통발줄이 분리되자마자 잽싸게 통발을 끌어올리는 상황. 이거 만든다 뭐 여기. 아. 이쪽. 이 자리는 집중하고 그 자리 잡아요. 그리고 이 자리는 홍계배 경험이 한 최소한 5-6년 돼야 돼요. 단연간의 경력을 요할 만큼 사고가 도사리는 작업. 거기에 손을 넣으면 손가락이 잘리는지 아니면 그 반대에 손가락 안 잡고 반대에 치면 이게 튀어가지고 달릴 때린다, 달려. 끔찍한 기억은
20년 경력 갑판장마저 긴장시킨다. 한항 차에 뭐 손가락이 세 사람이 짜린 정도 있다. 세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바다에 던져놓은 퉁발을 걷어올리는 양망 작업은 무려 5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작업시간 3시간이 지나도 홍계는 올라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고기가 퉁발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선원들. 이런 선원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불필요한 암컷 홍계만이 떡하니 퉁발 속에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고 물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는 노릇. 선원들의 속은 점점 타들어간다. 설상가상으로 더위까지 기승을 부리며 선원들의 체력과 인내심은 극에 달한다. 모름지기 시작이 중요한 법. 이대로 첫 조업은 실패하고 마는 걸까? 아예 고기가 없다니까. 나오면서도 이야기,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냉수대가 해선돼가지고 고기가 많이 빠져나갔고 없어요. 아이고! 최근 동해안 전 해역에선 평년보다 수온이 낮은 저수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년보다 빠른 냉수대 형성은 그 먹이를 앞둔 선원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벌써 250개의 통발 중 절반을 올린 상황. 여전히 앙컷만이 세상 구경하느라 바쁘다. 이때 이런 기회가 많이 와야 도이 되는데 이래가 이거 좀 큰 거예요? 이거 좀 크지. L 사이즈. L 사이즈. L 사이즈. 이게 뭐예요? S, M, L. 아, L사이즈 제일 큰 거? 아, 큰 거. 월급제가 아닌 고기를 잡는 양에 따라 선원들의 주머니 사정도 달라지는 홍계장. 여기에 한 번 조업을 나갈 때마다 소요되는 경비만도 무려 1,300만 원. 그 엄청난 액수의 선원들은 하루 두세 시간 수면을 취하면서 홍계잡이에 사활을 건다. 하지만 바다는 좀처럼 자기의 것을 내어주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짧은 세상 구경에 신이 난 암컷 홍계와 달리 배 안은 정적이 감돈다. 그리고 만선의 꿈은 어느새 바다 한복판에서 표류 중이다. 조업 둘째 날을 맞이한 홍계 통발어선 성춘우. 첫날 부진을 만회해야 하기 때문에 선원들 얼굴엔 비장함마저 흐른다. 과연 오늘 조업은 성공할 수 있을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성춘호는 바다에 던져놓은 통발을 걷어올리는 양망 작업을 하루 6차례 진행한다. 이때 올리는 통발 개수만도 무려 1,500개. 한마디로 단 하루만 조업에 실패해도 선원들에겐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둘째 날 첫 조업은 순조롭다. 한 마리 올라왔다. 오랜만에 한 마리 올라왔다. 살아있는 대형 홍계는 마리당 만 원이 넘는다. 덕분에 전날 악몽 같은 조업 실패를 잠시 잊게 해준다. 이러지 말아야 좋고. 홍계는 올라오자마자 활어용과 가공용 선별 작업을 거친다. 활어용 홍계는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잡자마자 수족관으로 직행한다. 이때 수족관은 홍계가 서식하기에 알맞은 5도 이하의 수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경매 때 제값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어창 주변은 한바탕 난리법석이다. 홍계 박스 하나의 무게는 30kg 정도. 120마리에서 130마리가 들어가다 보니 성인 남성 둘이 들기에도 무거운 중량이다. 아, 줄이가 미끄러워. 줄이가 줄어. 가공용 홍계는 박스에 담겨 얼음 저장고에 보관된다. 활어용 홍계보다 가공용 홍계가 많이 잡히는 편이라 어창에 고기를 넣을 때는 양망 작업을 할 때보다 손이 많이 간다. 기계가 아닌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어창 작업. 이때만큼은 12명의 선원들이 전원 참석해야만 한다.
그래야만이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다. 어느새 얼굴 가득 땀으로 뒤범벅이 된 선원. 적게는 100개에서 많게는 300개 이르는 홍게 박스를 정리하다 보면 좋은 창고는 찜통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덥지, 이러면. 많이 좀 덥지요. 홍게 통발은 통발 조업 중 가장 큰 통발을 사용한다. 최소 2주 이상 심해에서 머물며 미끼로 홍게를 유인한 후 통발 속 홍게가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거 통발이 가요. 이거 물 밑에, 바닥 물 밑에 앉는다고, 바로 요래 앉는다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앉는다고. 요런 식으로 딱 앉으면 타고 다 타고 올라가. 저 맥값 보고, 맥값 보고. 맥값 보고 타고 올라가고, 요 올라갔다, 요 올라가고. 요 맥값 다 몰라고, 요 요래다가 요 떨어져 버렸다. 요 밑에, 요 안에, 요 바닥에. 맥값 보고 올라간다니까, 맥값 보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요래 떨어져 버렸다. 떨어져. 그럼 요 안에 있다. 이 저 요래 있는가, 요래 있지. 요래 돼 있지, 요래. 요래가 요래 있지. 동해 바다에 물 밑에는 홍게가 항상 많다고. 성춘호 12명의 선원들은 하루 두세 시간 교대로 잠자는 시간 외엔 잠시도 손에서 일을 놓는 일이 없다. 유압 양만기로 심해에서 올라온 밧줄들. 최고 2000m에서 올라온 밧줄 길이는 무려 11km. 누구 하나 잠시라도 꾀를 부리면 줄들이 엉키기 일수다. 통발 하나 간격이 줄하고 43m라. 예. 그러게네. 한 통발이 한 250개 되거든. 예. 요 한틀 다 땅는데. 아. 그러게 거리 얼마? 줄 거리 얼마? 양망 작업이 끝나면 통발을 바다에 던지는 투숭이 이루어진다. 이때 통발 바닥은 홍게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조여주며 양망 때 풀어놓은 통발과 주줄은 묶어야 한다. 투숭 작업 역시 양망 작업과 함께 하루 6차례 진행된다. 1시간 정도 이루어지는 투숭 작업은 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린다. 홍게 통발은 한 주마다 250여 개의 통발을 매달고 있다. 이때 심해로 들어가는 통발의 특성상 전체 통발 밧줄 길이만도 약 11km. 마지막 육중한 돌이 내려가면 투숭 작업이 끝난다. 저 돌을 왜 놓냐 그러면 통발은 바다 속에서 움직이면 기가 안 들어. 또 움직이면 안에 있는 기가 다 죽어요. 그런데 저 큰 돌이 땅에 박히면 기에서 통발이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돌을 놓는 거야. 드디어 선원들의 유일한 휴식 시간, 식사 시간이 찾아왔다. 하지만 24시간 계속되는 고된 작업에 입맛을 잃은지도 오래다. 한 돌 하고 나면 밥 먹는 시간이야. 다 아무. 하루에 몇 번이나 그럼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 아니면 다섯 번씩 먹어. 아니 한 돌 작업을 하면 무조건 밥 먹어야 돼. 한편 바다 위 유일한 휴식 공간 선실에선 교대조 선원들이 단잠에 빠졌다. 육지에 집이 생각날 정도로 비좁은 선실. 하지만 오랜 선상 생활은 선원들에게 험한 바다 생활을 견딜 내성을 키워줬다. 어느새 성춘호의 밤이 찾아왔다. 배 위에선 어김없이 양망 작업으로 선원들은 눈코 틀 새 없이 바쁘다. 그런데 낮 동안 올라오던 홍게가 그새 또 자취를 감췄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길이 없는 가운데 선원들은 아직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다. 오로지 묵묵히 바다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하지만 바다의 어둠이 짙게 내릴수록 성춘호에도 불길한 예감이 드리운다. 게다가 파도까지 거세지는 상황. 이대로 가다간 밤샘 조업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수십 년 넘게 온 바다 생활로 이제 제법 바다와 친해질 만도 할 텐데 아직 멀었나 보다. 오늘 지금 물이 많이 간다든지 이럴 때 잘못
저쪽도 놓치고 저도 놓치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고 어떻게 돼요? 그러고 뭐 통발 물에 가라앉냐고. 경력 12년의 심형보상. 그런 그에게도 거센 파도와 얼굴을 맞대고 조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그저 늘 바다를 예의주시하며 성난 바다가 마음을 여는 순간을 기다린다. 하나도 놓치 버리면 돈이 날아가는데. 네. 하나도 그 긴장 안 하면 안 되죠. 항상 긴장되어 있는 상황이지. 홍계 통발 조업은 수심 500m에서 최고 2000m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꽃게, 대왕문어 등 통발로 조업하는 어종 중 수심이 가장 깊다. 한 번 바다에 던져지는 통발 개수는 무려 250개로, 던져놓은 통발은 최소 2주일 후에 양승 작업을 한다. 이때 통발 간의 간격은 43m로 전체 통발줄의 길이는 약 11km에 이른다. 선원들의 애타는 심정이 전해진 걸까. 거센 풍랑을 뚫고 올라온 통발 안엔 그토록 기다리던 홍계가 가득하다. 몇 차례 통발을 집어삼킬 듯한 파도에 통발을 놓칠 뻔도 했다. 더도 말고 이 정도로만 홍계가 올라온다면 조업량 달성은 시간 문제. 갑작스런 홍계 대풍에 하판이는 다시 활기를 찾으며 선원들의 손은 춤을 춘다. 한번 출항할 때마다 최소 3천만 원의 소득은 올려야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홍계잡이어선 성추모. 홍계 많이 잡아서 자신들 교육시키고요. 뭐 유산도 미리 살리고 다 해야 되죠. 파도와 신명나게 맞서다 보니 어창에 넣어야 할 홍계가 산처럼 쌓였다. 홍계 내려갑니다. 홍계 박스를 어창 안으로 내릴 땐 작업자 간의 호흡이 관건. 홍계 박스 양쪽에 갈고리를 엇갈려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식간에 760박스를 저장할 수 있는 어창 5개가 차곡차곡 쌓여간다. 하지만 아직 기쁨의 폭죽을 쏘아올리기엔 이르다. 30개 정도, 30개 더 올라와, 30개 더 올라와. 다음 조업을 위해 선원 전원이 투승 작업을 실시한다. 오늘 하루 투승 작업만 5번째. 반복되는 작업으로 선원들 몸엔 작업 순서가 배였다. 여기에 파도로 배가 흔들려도 오히려 발끝으로 파도의 리듬을 맞출 정도다. 날이 샌다고요, 날이. 날이 샌다고. 해가 해올라온다. 안 피곤하세요? 에? 안 피곤하세요? 잠을 없지 지금. 잠은 오지 지금. 잠은 잠이 온다고. 눈코 뜰 새 없이 24시간 강행된 조업은 어느덧 아침을 맞이한다. 그 정도 말하면 장난이야, 장난. 장난이라고. 밥 먹고 자네요, 밥 먹고. 밥 먹고 하숨 자네요. 선원들에게 육지의 생활 리듬은 통하지 않는다. 오직 바다가 허락한 시간에 따라 일하고 휴식을 취할 뿐이다. 그렇다 보니 바다 위에선 일하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이 구분돼 있지 않다. 아빠님, 어? 그냥 들어가세요. 식사 안 하시고. 아, 속이 안 좋아. 왜요? 속이 안 좋아. 이거 안 해도 죽는다니. 웬만하면 고픈 속을 달래고 싶지만 몸이 안 좋은 날엔 밥알이 돌덩이 같다. 야, 저 부영자 거 인데. 어? 간식, 간식. 임시방편으로 빵 하나로 허기진 배를 채워본다. 빵은 잘 드시는데요? 그러니까 나하고 밥만 데려가. 속이 안 좋아요, 속이. 하자 이 자리밖에 할 거지. 잡아서 하여튼 경력 20년이 넘는 베테랑이지만
몸이 안 좋은 날은 요동치는 바다가 원망스럽기만 하다. 그저 따뜻한 육지의 잠자리가 그리울 뿐이다. 한편 갑판 위에선 변함없이 조업이 계속되고 있다. 근해 통발어선 75톤급 성춘호. 성춘호 선원 12명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동해안에서 훈계잡이 중이다. 또다시 훈계가 강간무소식이다. 막바지 조업에 비상이 걸렸다. 두 마리! 두 마리 올라가게 되겠나? 바깥도 못 한다, 경비도 안 돼, 경비도 안 돼. 자, 자, 네 마리 올라왔다, 자. 한 통발에 100마리씩 올라와야 돼. 뭐, 내가 오징어 마리도 타보고, 골뱅이 마리도 타보고, 대게 마리도 타보고. 자, 이거 오징어면 탈라니까, 이제 객지로 댕기잖아, 오징어 나는 데까지. 이제 홍게 마리를 타면은 이제 지방에서 타니까. 아, 집 근처에서? 어. 객지로 이제 안 간다는 게 그지. 가족들, 가족을 이제 그, 그래야지 좀 그게 최일로 그거지. 한 5일에 가족 상봉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객지에서 온 사람들은 뭐 한 달에 한 번도 가족 못 보잖아. 더 이상 훈계가 기약이 없자 성춘호는 급하게 뱃머리를 바꾼다. 이대로 항구에 복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선원들은 이동하는 틈을 타 휴식을 취한다. 선원들에겐 금쪽같은 시간이다. 조업이 막바지에 이르자 선원들의 인내심과 체력이 극에 달한다. 그래서일까 여러 날 선원들의 체력을 시험하던 육중한 밧줄들도 이 순간만은 안락함 그 자체다. 그냥 뭐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뭐요.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해요. 어떤 생각하세요? 뭐 집에 생각하고 뭐. 집 그리우세요? 그립지요. 가족을 향한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선원들의 가슴을 애타게 한다. 생존 본능에 이끌려 차디찬 배 위에서 잠이 든 선원. 그의 몸 곳곳에선 극심한 피로가 묻어난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갑판 위에 고요가 찾아왔다. 짧게 더욱 달콤한 휴식도 끝이 났다. 다시 가공용 훈계잡이에 나선 12명의 선원. 여전히 잔잔한 파도엔 날이 서 있지만 파도를 뚫고 모습을 드러내는 훈계. 반가운 녀석들의 등장에 절로 흠이 난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바다는 선원들과 힘겨루기를 난다. 아무래도 이번엔 선원들의 승리인 것 같다. 그저 굳게 닫힌 바다의 문이 열리기만을 오랜 시간 인내한 결과다. 바다 깊숙이 꽁꽁 숨겨두었던 훈계들이 앞다퉈 세상 나들이에 나섰다. 뜻밖의 훈계 풍년을 맞이한 성춘호. 하지만 마지막까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없다. 다시 성춘호의 밤이 찾아든다. 오늘 밤만 무사히 넘긴다면 예정대로 항구에 복귀할 수 있다. 수심 1000m 이상에서 올라온 가공용 훈계. 암컷이 적어 선별하는 작업자 손이 가볍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복귀가 불확실했던 성춘호. 다행히 가공용 훈계 풍년으로 집으로 가는 길은 이제 멀지 않았다. 아니 이제 그거 많이 차면 어창을 다 채운 거 이제 집에 들어가야지. 항구로 가야지. 텅텅 빌까봐 걱정했던 어창은 어느새 760개 상대를 담고도 남을 지경이다. 회사에 가는 가공.
수심 깊은데, 이 하나는 수심이 한 7,800m, 8,900m고, 이런 거는 지금 한 최한 2,300m 올라와, 2,300m에서. 키 자체가 물렁물렁하잖아, 키 자체가. 물렁물렁해가지고, 가공용밖에 안 돼. 하루는 안 돼, 하루는 살지도 못해. 맛살, 게장, 통조림 등 가공용으로 재탄생되는 홍게. 하루를 많이 해야 돼, 하루를. 하나째 800개가 정리되어 있고, 하루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풀수입하고 똑같은 거라고. 예고에도 없던 바다 창고 대방출 때문일까. 날카로운 일을 숨겨두고 있던 바다가 다시금 통발을 집어삼킬 듯 성을 낸. 도저히 서 있기도 힘든 상황. 바다와 선원들은 보이지 않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만 하는 힘겨운 사투, 홍게잡이. 그렇다고 귀향을 코앞에 둔 선원들에게 한치의 양보란 있을 수 없다. 다행히 최고 연장자인 70이 넘은 선원까지 아직은 누구 하나 지친 기색이 없다. 마지막 어장을 양망하기 전까지는 긴장의 고삐를 풀 수 없다. 긴장을 해가지고 집에 가면 긴장 풀리니까 살이 퍼진다니까. 퍼져. 이 배에서는 늘 긴장을 해야 돼. 그래서 사고가 난단 말이야. 또다시 위치를 바꿔 투망할 지점을 찾는 성춘호. 쉬는 게 아니고 지금 투망하러 가는 길이에요. 투망하러. 선장이 원하는 위치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 편하세요? 그물이라 편해요. 이 좋아. 이렇게 잠깐 상의할 때 말고는 쉴 틈이 없으니까. 이게 첫날은 잠을 3시간, 4시간 자도 견딜만한데 자꾸 이틀, 3일 자고 되면 피로가 축적이 되니까 한 3일째 된 것은 힘들다고. 잠도 많이 오고 몸도 많이 피곤하고. 말하는 도중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든 갑판장. 체력이 좋아야 돼. 통발을 침대 삼아 단잠에 빠진 갑판장 탁영석 씨. 비록 녹록치 않은 바다 생활이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바다 사나이로 남고 싶다는. 여기저기 1분 1초라도 더 자두려는 선원들의 노력이 애처롭기만 하다. 단잠에 빠진 지 30여 분 만에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온 선원들. 몸이 고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선원들의 눈빛은 잠을 뒤로하고 빛난다. 12명의 선원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나 마찬가지다. 아이고 허리가 뒤가 뒤에 나 이리 뒤가 허리도 아프고 마마 맛이 어깨조차 다 아프다. 다 아프다. 아이고 파스 좀 더 보자. 예 있습니다. 파스 좀 줄게요. 아이고 어디 뭐 다 아파요. 어디 여기요. 시원하죠? 이거 받아가 왜 뭐 물 파서 왜 뿌리는 게 그 파서 그거 좋다고. 이거 받아가 그거 뿌려놓으면 상부상조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어디야? 여보 가. 배사하면 어디 부잡하면 신체가 신체 어디가 중요한 게라. 바다에 놔두어서는 배 네. 타는 사람들은 의지할 사람을 얻었더니 딱 12명에서 그 테두리에서 4박 5일 동안 일을 하고 들어가니까 그 같이 12명이 그 의리 벗어지면 안 되지. 항상 뭐 좋은 말 해주고 항상
또 서로 뭐 동호해주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지, 생활해야 되지. 드디어 출항 5일 만에 강광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두르는 성춘. 복귀 전 배 안에선 선원들끼리 특별 만찬이 벌어졌다. 바로 직접 잡아올린 홍게를 맛보는 일. 초반 부진한 조업 성적 때문에 홍게를 맛볼 생각조차 못했던 선원들. 다행히 며칠 사이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12명의 선원들 입안 가득 홍게가 넘친다. 다리부터 속까지 어제 하나 버릴 게 없는 홍게. 4박 5일간의 피로가 씻겨지는 순간이다. 이게 홍바이라. 이 맛으로 홍게배 탄다. 홍게배 탄다. 날카물이 아주 날카물하고. 거센 풍랑과 파도와 맞서 사활을 걸고 잡아올린 홍게. 그런 홍게를 돌아가는 배 안에서 맛보는 일은 선원들만의 혜택이다. 적당하게 간이 밴 홍게살은 여느 반찬이 필요 없을 만큼 반찬으로 제격. 밥도둑이 따로 없다. 기파티. 그냥 집에 들어가는 길이니까 맛있게 먹고 들어가야지. 홍게잡이 배에선 홍게를 즐기는 방법 또한 남다르다. 일명 홍게 비빔밥. 막 지은 밥 위에 게살과 게장 등을 전부 넣고 비비면 되는데 오로지 선원들만 경험해 볼 수 있는 홍게잡이 어선의 특별식이다. 어떤 맛이에요? 대맛. 말 그대로 개맛이지. 이제 작업도 다 종료했고 간부들이 와가지고 하나 잡았는 거 가격이나 좀 좋았으면 좋겠네요. 배 위에서 홍게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사이 성춘호는 그리운 강광에 다다른다. 육지에 발을 내딛는 순간 홀가분함이 지친 어깨를 다독여준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모욕하고 모욕하고 아들한테 전화 한 통 하고 손지 영상 통화 한번 하고 그러라고. 아이고, 수고하세요. 집으로 가는 길 선원들의 발걸음이 가볍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성춘호 선원들이 바쁘다. 전날 극심한 피로로 미뤄뒀던 하역 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항해의 여독이 풀리지도 않았을 텐데 누구 하나 빠진 인 없이 위판을 준비한다. 그런데 이때 홍게 박스들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고 만다. 다행히 홍게도 사람도 다치진 않았다. 다만 박스를 이탈한 홍게들이 어창으로 곤두박질 쳤다. 무사히 경매가 열리는 8시 전에 가공용 홍게 하역 작업이 끝났다. 이젠 화로 위판만 남겨둔 상태. 단가가 정해져 있는 가공용 홍게와 달리 화로용 홍게는 경매를 통해 좋은 가격에 팔 수도 있다. 항구 바로 앞에 위치한 위판장으로 경매를 앞둔 홍게들이 속속 도착한다. 강구항에선 일주일에 두 번,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홍게 경매가 열린다. 배들이 들어오는 날짜에 맞춰 경매가 이루어진다. 아, 예. 크기하고 강도하고 사이즈를 선별하는 거예요. 곱게 물든 홍게를 상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선 경매 전 크기와 신선도별로 선별해 작업하는 일이 중요하다. 과연 극한의 고통 속에 건져올린 홍게는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 홍게를 어루만지는 선원들의 손길에선 긴장감이 흐른다. 마르다가 마르다 옆에 것도 보고 옆에 배도 보고 입에도 보고 긴장이 당연하지. 드디어 성춘호 화로 홍게 경매가 시작됐다. 자, 갑니다. 자, 가자. 자, 하더래. 자, 하더래.
팔려는 자와 사려는 자들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오간다. 한발 삼체는 39발, 자, 두 번 삼체발이 자, 한 대발. 16,500원! 가격 없어요, 없어. 가격이 안 좋지. 실망감에 허탈함이 밀려든다. 선원들 입장에서는 더 좀 많이 나가기를 바라는 거지. 너무 오늘은 너무 안, 가격이 너무 안 나갔어. 4m, 5m 되는 파도하고 싸우면서 작업하고 들어와갖고 하루값이 이렇게 나갔으면 선원들 환장하는 거지. 그냥 미치는 거지.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한 선원들은 다시 바다로 복귀했다. 조업 첫날부터 성난 파도는 성춘호를 집어삼킬 듯 쉼없이 요동친다. 점점 제대로 서있기조차 힘들다. 하지만 이 정도에 물러설 선원들이 아니다. 이럴수록 오히려 파도와 맞서 정면 승부를 선택한 선원들. 다행인지 불행인지 바다의 화가 더해갈수록 통발하는 진홍빛을 띤 홍계로 물든다. 그 기세를 몰아 파도가 통발을 삼키기 전에 재빨리 통발을 올리느라 손이 부족할 지경이다. 비록 빗속에 피할 곳이라곤 우비가 전부지만 이들에겐 홍계만 있다면 괜찮아. 간혹 커피 한 잔 값보다 더 싼 홍계 가격에 홍계잡이 생활이 암담하기만 한 선을 그래도 아직은 홍계와 함께 건져올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웃날은 내 사람들은 서럽다고. 굉장히 육지에서는 뭐 비오면 집에 피하고 집에 가면 되고 비 피하면 되나. 근데 배에서는 계속 작업해야 되니까 뭐 비오면 참 서럽지. 특히 바로 친다보다 더 서럽지. 빗속에 강행되는 작업을 누가 알아줄 리 없지만 바다와의 눈물겨운 사투는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선원들은 잘 알고 있다. 7시간째 계속되는 양망 작업. 비로 인해 평소보다 작업 시간이 2시간은 더 걸린다. 뭐든 쉽게 얻으면 그만큼 쉽게 잃는 것. 태풍주의보가 아닌 이상 성춘호 선원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어장을 지킬 태세다. 홍계 올라와라! 지금 와도 좋다! 비와 함께 쏟아지는 홍계비. 초반부터 좋은 성적에 벌써부터 만선의 꿈에 부풀었다. 홍계 빨리 올라와. 돈도 벌고 집에도 빨리 가고 마누라도 보고. 1차 양망 작업이 끝나자마자 라면으로 허기진 배와 추위를 녹이는 선원들. 오늘따라 유난히 라면 면발이 입안에서 녹는다. 비록 비를 맞아가며 양망을 냈지만 250개의 통발에서 운 좋게 70박스나 되는 홍계를 건져올렸기 때문이다. 7시간 넘게 서 있다가 식사 시간이 돼서야 겨우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게 된 선원들. 지금의 식사 시간이 유일한 휴식 시간이다. 아이고 죽겠다. 아들 딸 보고 싶고 집에도 가고 싶고 그래요. 가족을 위한 어부와 아버지의 땀방울은 별보다 빛난다. 두 번째 양망 작업을 하는 사이 성춘호엔 아침이 오고 있다. 가족들이라도 제때 편히 잠들 수 있게 새벽잠을 잊은 채 홍계잡이의 인생을 건 선원다. 어느새 밤새 비바람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아침바다인 고요가 찾아들었다. 홍계를 잡느라 꼬박 밤을 지샌 선원들. 잠과의 싸움은 언제나 홍계잡이 선원들이 감당해내야 할 몫이다.
그리고 그들이 홍계를 통해 누리고픈 삶의 목적을 떠올려 본다. 오늘은 홍계를 못 잡았지만은 다음 항차에는 홍계 많이 잡아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꿈이다. 마누라 옷 좋은 게 사주고, 마누라 뭐 먹고 싶은 게 잘 비기고, 손자 옷 사주고, 손자 까자 사더라면 까자 사주고, 그러다가 그랬을라고.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홍계를 잡기 위해 바다로 향하는 홍계잡이 선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변덕스런 바다에 맞서느라 죽을 고비와 좌절도 수차례. 하지만 그들의 정직한 땀방울과 인내는 홍계라는 삶의 보석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